시작할게요. 반응 속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거, 반응 속도 보시면, 두 번째 한 거 정리를 할게요. 반응 속도는 시간에 따른 무슨 변화? 농도 변화. 그래서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 마이너스 K씨의 M승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M이라고 하는 반응 차수는 0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을 쓴다. 꼭 0차, 1차, 2차만 쓰는 게 아니에요. 0.5차 반응도 있고요. 3분의 2차 반응도 있고, 마이너스 3.5차 반응도 있고, 쓰기 다 나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경험적인 그런 수치를 가지고 경험적인 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실험하는 사람이 내가 봤더니 이거는 마이너스 2.5차 반응이야. 그럼 마이너스 2.5차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건 0차, 1차, 2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반응 차수는 여러 가지 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리한 식으로 0차 반응과 1차 반응과 2차 반응의 반응식을 썼잖아요. 그쵸? 적분한 결과식을 쓸게요. 적분한 결과식을 쓰면 0차 반응은 CT 마이너스 C0는 마이너스 K 곱하기 T, 1차 반응은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 곱하기 T고요. 2차 반응은 CT분의 1 마이너스 C0분의 1은 K 곱하기 T라는 공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반응조 같은 것들을 하시기 전에 추가적으로 반감기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참고로 반감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제가 내용만 설명을 드릴게요. 반감기는 반으로 감소되는데 걸리는 기간이에요. 반으로 감소되는데 걸리는 기간. 그럼 처음에 원래 농도가 100이었대요. 그럼 반 얼마지? 50으로 감소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거든요. 그럼 50이었대. 그럼 반으로 감소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가 되는 거예요. 25로 감소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럼 반감기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농도가 C0고 나중 농도가 CT라고 했을 때, 나중 농도인 CT가 처음 농도의 반이